안녕하세요. 부산 꼴통 할배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 받으이소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이게 그 해운대 신도시입니다. 신도시 안에 조그만 재래시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탐방하러 나왔습니다. 이름은 좌동 재래시장. 이 동네 이름이 좌동입니다. 왜, 아, 우동이 참 있구나. 왼쪽에 있대서 아마 좌동일 겁니다. 왜냐면 우동도 있거든요. 그렇게 좌동, 우동. 오른쪽에 있으면 우동, 왼쪽에 있으면 좌동. 아마 그렇게 되는 거 없습니다. 저도 이 좌동 재래시장은 처음 옵니다. 아, 이거 유튜브 하면서 참, 저도 부산 살면서도 처음 오는 데가 참 많습니다. 하지만 뭐 짜다시리 시장 다니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구경삼아 한번 돌아봅시다. 예, 참고로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이고 초입부터 지금 횟집부터 쫙 있네요. 여기가 또 어디가 있냐면 장산이라는, 여기 또 보시면 바로 위에가 장산이라고, 그 제가 사는 반송하고 산 하나 사이에 두고 그 해운대하고 반송, 제가 사는 반송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장산을 못 넘어가니까 전철이고 버스고 막 돌아서 이렇게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. 그렇게 장산은 등산 코스가 상당히 좋습니다. 장산으로 해가지고 저 금정산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. 저 오륜대로 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산에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산을 상당히 많이 타고 계시거든요. 아, 생각했던 것보다는 깔끔하게 참 잘 돼 있습니다. 요 아무래도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겠죠. 굉장히 나갔겠죠. 야, 따. 아,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. 예. 복잡합니다. 안에가 보면 또 과일도 많고요. 날개 싸세요, 날개 싸세요, 날개 철철로 밀고 가져가세요. 시장이 깔끔하고 깨끗하면서 참 내실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노는 쉬는 가게도 몇 개가 보이네요. 여기 천막 덮어놓고 가게 안 나오시고. 네, 깔끔하게 참 멋지게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호떡집인데 진짜 불난 호떡집인 것 같은데 손님이 많이 줄 수가 있네요. 제가 보니까 장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산에서 등산하고 내려오시면서 요 자동 재래시장 들려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시고 그렇게 이제 가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. 여기는 아마 저녁에도 보면 좀 먹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횟집도 많고 이렇게 작은 시장 안에 횟집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장을 빠져 나왔는데도 먹거리들이
굉장히 많아요 지금. 여기 뭐 콩국수부터 해가지고, 이야 공용 주차장까지 있습니다. 막창. 예, 완전히 먹자 골목이 있네요, 보니까. 지금, 여기서도, 예, 여기도 입구, 입구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보면 여기가 이제 공영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. 예, 공영 주차장 여기 있고요. 그리고 공용 주차장 따라 내려가면은 완전 먹자 골목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횟집부터 뭐 분식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노래 연습장도 있고. 예, 칼국수집도 있고 요 안에도 지금 보면은 호프집부터 호프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갈비집도 있고 그렇네요. 예, 여기는 또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족발집도 있습니다. 문형 곱창집, 기장 꼼장어, 예, 아 이런 돼지국밥집에서도 뭐 횟집, 아 돼지국밥집을 망해가지고 횟집을 같이 인수를 했구나. 이 안에도 뭐 노래방하고 막 짜다실이 좀 있습니다. 추어탕집도 있고 도시어부. 예, 기장 꼼장어집. 꼼장어 그 가게 상당히 큽니다. 청산포 꼼장어도 있고, 이 집은 상을 당했네요. 자갈치 상 꼼장어집도, 아유, 꼼장어 골목이 좀 많구나. 지금 보니까 네 군데입니다. 재래시장 안으로 들어가는, 시장 입구는 한 네 군데가 되겠네요. 예, 여기도 하나 좀 있습니다. 그러면 다시 들어가가지고,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, 다시 들어가서 제가 아까 처음 들어왔던 길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, 예, 한, 과자 파는 데는요, 육아하고. 제가 아까 들어왔던 길이 아마 요 앞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 같은데, 맞는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아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길입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해운대구 좌동 재래시장 먹자 골목을 돌아보고 처음에 제가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즐겁게 또 잘 보내시고, 내일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 날 또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. 아, 여기도 참 끝낼라 했더만은 여기도 보니까 지금 완전히 다 먹자 골목이네요. 지금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전부 여기도 식당입니다. 반대편도 마찬가지고. 아, 미소 족발, 뭐 비어 호프집, 주안상,
문영곱자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저 장산 올라가는 길이거든요. 자,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요 부근에 사시는 분이나 또 이쪽으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장산도 등산 한번 해보시면서 내려오고 이렇게 좋은 식당들 이용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또 막걸리 한잔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내일 또 한 주 시작으로 시작되는 월요일이니까 내일 또 우리가 힘차게 시작합시다. 감사합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야, 바이바이. 자, 안녕히 계세요.